안녕하세요. 뉴 캐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는 친구들이 좋아서 철분이 마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마냥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고, 30대, 40대는 친구보다는 회사, 직장, 동료나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었고, 40대가 되면서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50대 이후가 되면서는 가족 구성원들은 다 성장이 되고 또한 각자의 삶에 있어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더 소중한 부분은 친구가 되시죠. 그런데 미국에 오시기 전에 분들은 미국을 오시면서 고향에서 같이 지내시던 친구를 등지고 오게 되고, 또 미국에 오신 다음에는 현지에서 살아나가면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친구라는 관계 속에 사람을 생성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 그리고 가족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하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한두 사람은 없어도 될 만큼 소중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의 부류가 있을까요? 한두 명 안 보고 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친구라면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인간관계 속에서의 친구,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두 명 없어도 되고 미국에서는 더 이상 관계 갖지 말고 버려야 할 친구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섯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약속을 밥 먹듯이 취소하는 사람. 미국에서 살면서 좀 더 여유롭고 교통체증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있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인데 불구하고 전화를 하고 나면은 약속을 변경해야겠다고 하고 또 항상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약속을 깨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나에 대해서 소중함을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에 대해서도 소중함을 안 갖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이 소중하고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 정한 약속에 있어서 잘 지키지 않고 깨트리는 행동을 자주 번복을 할까요? 그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자기한테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오랜 동안 영원히 친구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나를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옷 입어도 폼 안 나. 너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뚱뚱한 거야. 너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 안 좋아한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항상 나한테 지적질을 하는 사람. 그 지적질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즐거움으로 또 자기가 날 지적하면서 자기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그리고 날 지적함으로써 자기 만족이 강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평가절하는 사람,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버려도 손해보지 않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십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모두는 유머를 좋아하고 재미난 영상을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머러스한 대화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슬픔보다는 좋은 모습과 웃음을 더 선택을 하죠.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남의 얘기를 자기의 얘기인 양 떠들어대고 만난 시간 동안의 3분의 2 이상을 남의 얘기를 즐겁게 떠드는 사람. 그 즐겁게 떠드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는 전혀 안 그런 듯한 말투. 자기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깔보는 듯한 말투. 그리고 남의 잘된 모습, 안된 모습을 다 모두 자기 주제에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는 남의 얘기를 하면서 우쭐우쭐 해대고 완벽한 사람인 듯하게 얘기하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나라는 사람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십거리로 올려놓기 마련이죠. 진중하고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연락 안 하는 사람.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내용 중에서 이 주제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씀드렸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SNS, 전화보다는 문자를 자주 하고 문자보다는 카카오톡을 더 자주 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만큼이나 이메일을 자주 주고받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카톡 내가 보냈는데 못 봤어? 네가 전화 안 받아서 내가 카톡 보냈는데 문자도 보냈는데 안 봤어? 너 내가 문자 안 보는 거 몰라? 아, 나 그거 귀찮아. 나 원래 문자 안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은 항상 사람 관계를 저울질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전화가 들어오는 메시지를 안 봤을까요? 봤겠죠. 자기 자신이 순간 필요가 없거나 나중에 연락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이가 자기한테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더라도 항상 전화나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 문자와 전화에 대해서 연락을 안 하는 사람, 그리고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전화하죠. 돈 빌려달라, 그리고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사줄래, 나 지금 차가 없는데 나 좀 태워줄래. 절대로 피해야 될 친구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요구하는 사람. 종교의 자유인 미국에서 살다 보면 각자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살다 보면 더 애국자가 된다고 한국의 정치적인 관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정치인들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지적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당, 어느 정치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지적질하는 사람. 요즘 같은 찌라시라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가지고 믿고서 자기의 의견을 따라와야지만 된다라고 강요하는 사람. 자기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너도 꼭 나하고 같이 가서 그 종교를 믿어야 되고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너는 굉장한 불행에 휩싸인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 정치적인 내용과 종교적인 내용은 각자 삶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서로 살아가는 배경과 가치관이 틀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신념에 대해서 강요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친구로서는 버려야 될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내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는 친구. 내가 힘들다 싶은 생각에 가족들하고 얘기할 수 없고 누군가하고 상의를 할 수는 없지만 터놓고 얘기하고 내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났는데 하는 말이 안 됐다, 힘들겠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안 좋고 나쁜 사람은 너가 그런 말 하니까 나도 그랬었던 것 같아. 내가 2년 전에 너하고 똑같았거든. 내가 정말 안 좋았어. 내가 정말 그때는 힘들었어. 라고 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얘기를 더 내세우는 사람. 그리고 자긴 더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말하는 거 그 문제도 아니야. 그 힘든 거 아니야. 너 그렇게 그 생각하는 거 정말 힘든 거 아니야. 내 와이프는 어떤지 알아? 내 남편은 어떤지 알아? 너보다 더해. 어? 야,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세상에 힘든 거 너 안 겪어봐서 그래. 세상에 힘든 게 얼마나 많은지 아니? 너 배부른 소리 하는 거야. 너가 돈이 좀 많으니까 네가 지금 가정에 편안하다가 조금 힘든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데 세상 너보다 힘든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대화를 왜 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 도대체 내 감정에 내 힘든 마음에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을 왜 했을까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지적질 받으라고 했을까요? 아주 절대 버려야 될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미국에서 살면서 꼭 버려야 될 여섯 가지의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살면 한국에서 살 때보다 정서적으로 더 교감이 되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문화적인 부분과 음식,
좋은 음식 먹으면서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소중하게, 더 조심스럽게 접촉을 해서 만든 친구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그저 순수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하고 막대하기 시작하죠. 그런 친구, 40이 지나면서 50이 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서 많은 시간 동안에 허허거리면서 같은 취미와 같은 주제와 서로 만나면서 행복을 느끼기 위한 친구의 범주 안에 들까요? 여섯 가지의 친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친구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나의 행복에 불행을 더 싹 틔우는 친구들이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시간으로서 키다리쌤과 토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으셨으면 이쪽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